이 책은 경찰수사연구원 소속 사기 범죄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주며 사기당하지 않을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사기 방지 교육을 의무화했다면 아무래도 피해본 사람이 줄어들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간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당하지 않기 위한 수칙을 제시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범죄 통계에서 2015년은 사기죄 발생 건수가 절도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왜 사기죄만 계속 증가하는 걸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기는 수법의 무한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처럼 계속 변화하는 게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범죄가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신뢰를 얻어 피해자가 스스로 믿고 주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책에서 차스 폰지의 사기 사건을 다루었는데 이 부분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차스 폰지는 미국으로 건너온 가난한 이민자입니다. 찰스는 스페인 회사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는데 그 안에 답신할 수 있도록 국제 우편 쿠폰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편은 상대방 나라의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싼 국가에서 구입하고 비싼 곳에서 현금화하면 큰 시세 차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차스 폰지는 증권 교환회사라는 상으로 보스턴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3개월 후 100% 수익률이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은행 이자가 5%였으니 모두가 혹할 만한 수치였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보스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0% 이상이 차스 폰지에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폰지의 사업 아이디어는 애초부터 실행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폰지의 수익률을 실현하려면 아주 큰 배에 우편 쿠폰만 싣고 와야 하는데 엄청난 양의 쿠폰을 국가에서 매매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초기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줬을까요? 그건 바로 돌려막기였습니다. 후순위 투자자의 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사기에 넘어오게 된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매력적인 사업 계획으로 투자자를 모으면서 전문용어와 함께 그럴듯한 말로 수익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이후에 약속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신뢰도를 높이고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해서 투자를 확장시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게 큰 특징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사기극을 만들어낸 폰지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난한 이민자가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되었다고 제보하였고 실제로 같이 일하던 직원이 돌려막기라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체포되었고 10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폰지가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천억 원의 돈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2000년대에서도 발생했고 아마 계속 유사하면서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사기 범죄가 일어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일이 되면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이런 실제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고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등 읽어보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내 자산을 위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끝내겠습니다.